네, 안녕하십니까. 국립미술박물관 전시운영과의 고마운 구문회입니다.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유물은 장죽이라고 불리는 담뱃대입니다. 장죽은 긴장 나무죽으로 그 긴 대나무로 만든 담뱃대를 가리킵니다. 이 단순하게 담배를 피는 도구지만 거기에는 조선 후기 사회의 여러 가지 변화사항을 담아내고 있고, 그래서 오늘 그 담뱃대에 얽힌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. 먼저 그 담뱃대의 구성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크게 그 세 개의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, 담배를 담는 담배통, 대통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입에 무는 물부리, 그리고 두 부분을 연결하는 설대라는, 그러니까 담배 연기가 통하는 그런 부분입니다.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언제부터 그렇게 담배를 보편적으로 피우게 되었을까요? 그것은 기록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거에 어떤 단초를 제공하는 게 바로 담배를 재배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이 담배는 아시다시피 소위 말하는 기호품입니다. 쌀이라든지 뭐 다른 먹을거리처럼 어떤 자급자족적인 그런 의미보다는 팔기 위해서, 소위 해서 이제 상품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재배하게 됩니다. 18세기 후에 급격하게 그런 담배를 재배하는 그 농토의 면적들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. 공급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은 수요가 뒷받침되기 때문인 거죠. 그걸 통해서 당시 18세기 이후에 담배를 찾는 인구가 굉장히 급증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조선 후기 사회의 경우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든지 아니면 정묘호란을 통해서 굉장히 큰 전란을 겪게 됩니다. 어떤 그런 힘든 상황을 나름대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정신적인 위안거리가 됐던 게 또 담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. 그래서 이 담배를 재배하는 면적이 확대된 부분들은 바로 그 양난 이후에 조선 후기에 어려웠던 사정들을 굉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도 되고요. 그에 따라 담배를 굉장히 많이 재배를 하게 됩니다. 그 와중에서 담배를 통해서 부를 숙적하는 계층들이 생겨나게 되죠. 양반층도 돈을 벌지만 일반 서민층들도 돈을 버는 계층들이 많이 생겨요. 이제 그들 사이에서는 양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좀 생기게 됩니다. 예전에는 양반들이 잘 살았고 하층민들이 못 사는 그런 구도가 형성됐었지만은 이런 담배라든지 담배를 유시한 상품 경제를 통해서 신분을 초월해서 부를 숙적하는 그런 계층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. 그런 계층들이 그 성장을 하면서 신분제 사회가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. 조선 후기에 담배가 전래된 때가 임진왜란 직후입니다. 그러니까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에 해당이 되죠. 처음 그렇게 담배가 전래됐을 때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그 담배를 필 수가 있었습니다. 요즘도 어른 앞에서 담배를 피면은 좀 버릇없다는 얘기를 들리는데, 옛날 그런 조선 후기에 양반 앞에서 뭐 어린아이라든지 아니면 하인들이 담배를 피는 한번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. 이거는 당시 그 신분제 관념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양반층 사이에서 뭔가 그 담배에 관한 그 규제가 필요하겠다, 담배 예절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싹 트게 됩니다. 이 담뱃대가 앞서서도 장죽이라고 했듯이 조선 후기 양반층 사이에서 마치 길이 경쟁을 하듯이 쭉 길어집니다. 그래서 남아있는 자료를 보면은 한 90cm에 육박하는 긴 길이의 담뱃대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이 생각할 때 90cm면 어떻습니까? 성인 남자가 팔을 뻗었을 때 도저히 혼자 불을 붙일 수 없는 그 정도의 길입니다. 그것은 양반층들의 어떤 위상, 위신, 그런 거와 연관이 됩니다. 그러한 이제 신분적인 관념이 바로 담뱃대 길이에 담겨가지고 전해져 내려온 것이고요. 담뱃대도 길이에서도 그게 나타나지만 그 외에 뭐 담배함이라든지
재터리, 그리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담배 도구에 재질의 화려함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 통해서 양반층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 위세들을 거기에 많이 투영을 했고, 일반 서민들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소박한 재료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만들어서 활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재질이라든지 어떤 생김새 그런 걸 가지고 당시 어떤 신분의 그런 차이들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담배 때에서 느낄 수 있는 당시 조선후기 사회에는 양면적인 부분이 좀 강했던 게 있는 거죠. 신분을 굉장히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도 있었지만 신분을 또 뛰어넘는 그런 흐름도 일견이 있었다는 것. 이 담배를 중심으로 봤을 때 조선 후기 사회는 굉장히 역동적인 변화가 좀 굉장히 급변하는 시기였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살펴본 이런 담배대 그리고 담배와 관련된 이런 사회적인 이런 변화 속에서 바로 그런 맥락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.